위에다가 그냥 틀어서 올려 묶어준다는 느낌이구만. 틀어주시면 그죠? 그래서 기장이 길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짧으면 사실은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자, 그러면 이 꼬랑지가 있어요. 꼬랑지 있죠? 꼬랑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하나 생기죠? 동그라미가 하나 생기죠? 자, 동그라미를 이쪽부터 할게요. 동그라미를 손을 동그라미 안으로 이렇게 안에서 넣지 마시고 위에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위에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손등에 걸리죠. 걸리는 거를 그대로 한 바퀴를 이렇게 틀어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말아서 말리는 펄들, 이거를 펄링을 이렇게 말았을 때의 포인트는 중심을 딱 잡으시면 이 펄링의 한 바퀴가 돌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손이 빠지죠. 빠지는 곳을 여기 내가 잡고 있는 선에 이 꼬랑지랑 이 머리를 같이 이렇게 잡아요. 자, 일단 걸어놓고 잡기만 하시면 걸려있는 선에 가지고 와서 왼쪽 오른쪽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했을 때 다시 한번 윗선으로 넣어주시고 손으로 안쪽에서 틀어서 잡으시고 포인트 한 바퀴 꼬으셔서 컬들을 이렇게 꼬으셔서 중심을 잡고 선 끝선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내셔서 선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네. 다시 이쪽. 네. 다시 한번 아래쪽에 있는 컬을 중심으로 보내시고 손바닥을 한 바퀴를 꼬으셔서 손등에 놓으시고 틀었을 때 넣으시고 틀었을 때 중심을 잡으시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컬링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내셔서 고정선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걸리는 선에서 비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한 바퀴 라인을 잡으셨을 때는 여기 선이 정리가 되셔야 되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두 개의 라인을 달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들어가서 여기 가려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만 다셨을 때는 이 펄 정리를 하셨을 때 망에 쌓여있는 면들을 좀 피셔서 깨끗하게 라인을 정리를 좀 하세요. 그러면 포인트가 조금 더 깨끗하게 라인을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 다시 한번 잡으셔서 틀어서 왼쪽과 오른쪽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스타일링 하실 거는요, 위쪽에 지금 들어가는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컬을 오른쪽으로 조금 더 넣어주세요. 오른쪽으로. 자, 정면을 보셨을 때 오른쪽으로 포인트가 살짝 가시도록 이렇게 사이드 포인트를 오른쪽으로 주세요. 왜냐면 하나를 더 다셨을 때 왼쪽으로 포인트를 주셔서 고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보셨을 때의 컬이 왼쪽으로 들어가시도록 하시고 머리 컬링을 실핀을 이용해서 살짝 잡아주세요. 실핀으로요. 뒤와 트래커를 같이 잡아서 고정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땀 한땀 손으로 다 정리하셔서 네. 이 가채머리 팔긴 팔죠. 그 뭐 한복연구소 뭐 이런 데서 그 중정마마 뭐 이런 거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50만 원, 60만 원 정도 해요. 네, 그거 만들어진 거는 이 만들어진 걸 파는 게 아니라 틀에다가 틀, 그 세트를 다 만들어요. 그 틀에다가 다 감아요.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완성품으로 파는 거예요. 팔. 그거는 뭐 드라마 한다거나 할 때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몇십만 원을 주고 손님들이 살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출로 가야죠. 네. 만들어서 사용하시도록. 이거 말고 쪽가발 머리 있죠. 쪽가발 머리, 쪽진 가발 머리 요만하게 만들어져 있죠. 네. 요런 형식으로 살짝 머리의 양만 조금 조절을 해서 그거는 짧은 머리 용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 틀에 가발 선 안쪽으로 모발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살짝 뺍니다. 떨어지지 않고 살짝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살짝 정리하시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빼주시죠. 다운 머리가 사이에 들어가 있으시면 좀 머리가 약간
볼록볼록해지면 조금 사실 야해져요. 관심을 하실 때. 다운머리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일부러 사이드 쪽 밸런스하게 오른쪽 방향으로 조금 더 보면서 손님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를 더. 조금 더 길죠? 자. 이게 S다리로 만들어 보고요. 이걸로 만들어 봤을 때 들었거든요. 무게감이 훨씬 S다리가. 그래서 이거 달았거든요. 대애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할 때. 그래서 뭐 조금 무거운 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손님들한테 하실 때도 이렇게 손님들이 멋모르고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할 때. 네. 하나만 하셔도 좋고 어우동머리는 두 개까지 라인을 잡으셔야 되시기 때문에 두 개 라인으로 우리 지금 판매한 제가 세트도 두 개 라인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렇게 잡으시면 이 중심을 딱 잡으시고요. 이 중심의 라인이 옆선에 닿으시도록 기장을 좀 잡는 거예요. 옆선에 닿으시도록 하시고 이렇게 올리셨을 때 가운데보다 한 5cm만 오른쪽 방향으로 가시도록 해서 이걸 다시 한번 반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이 길이에 맞게끔 돌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거 가지고 가운데를 살짝 커버를 해서 가리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장 다시 한번 중심에 놓으시고 가운데로 올리셨을 때 오른쪽으로 약간 가시도록 하셔서 배치를 어느 정도 이게 가운데로 오시면 지칭이 안 맞아요. 그래서 대칭선을 조금 만들어주셔야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틀어주는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틀으시면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라인이 나오죠? 나와주신 상태에서 컬들을 조금만 더 오른쪽 방향으로 가지고 간다는 느낌으로 이게 틀에로 이렇게 꼬아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컬이 들어가는 방향을 잘 보셔야 되세요. 제가 이따 만드는 거 알려드릴 건데 만드시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되시면 이거 다 하시면서 다 풀려버려요. 했을 때 그래서 충분히 가운데 일단 올려놓으시고 옆선을 따라서 오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실 때는 목재점 중간에다가 앞에서 보셨을 때 최대한 컬감이 많이 보이시도록 결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비선 옆선 쪽으로 고정이 되시도록 귀 옆으로 반드시 딱 떨어지시게끔 그래야 앞에서 보셨을 때 컬이 연결이 되시면서 고정이 되십니다. 실핀 이용하셔서 일단 꽂아주세요. 두피랑 같이 잡으셔야 되시기 때문에 실핀이랑 같이 연결하셔서 자, 앞에서 보셨을 때 앞모습 라인 살짝 포인트가 들어갔잖아요. 살짝 보이도록. 얘도 떨어지실 때 얘를 이쪽으로 갖다 놨기 때문에 이렇게 비었죠? 여기도 이쪽 사이드 옆선 그냥 오지 마시고 옆선으로 보셔서 앞에서 보셨을 때 대칭감이 살짝 같이 오시도록 해서 볼륨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라인들을 연결을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라인으로 하셔서 여기다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에다가 그냥 가지고 가시면 중심에 들어가 있는 컬들이 안 보이도록 그래서 기장 이거 만드실 때요 길이 잘 적셔야 돼요 1m 한 50선 정도 되는 것 같긴 해요 지그재그 한 번만 더 보여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 별거 없어요 자, 덮어만 주세요 우리 머리 만드실 때 컬을 올리시는 방향 여기 중심에서 잡으시는 컬들 방향 좀 봐주시고 뒤쪽은요 중심에 우리 아까 컬을 만들면서 좀 지저분했던 부분들만 가려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고무줄도 좀 가리셔야 되는데 깨끗하게 되게 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머리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망으로 제가 남은 머리 양을 망으로 정리를 해서 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만 같이 머리 세트를 판매를 합니다 네, 자, 집에 가셔서 괜히 풀어보지 마요. 털 섞이면. 네, 수술 안 되니까. 잡으시면서 손님들한테 사용을 하실 때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머리가 굉장히
야이지거든요. 자, 비녀를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트레머리로 하시면 포인트가 비녀선이 들어가는 건데요. 자, 비녀를